화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귀하고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김기혁 이사님 청석을 해주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는 분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주에 계신 분들은 한 명의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하겠고요. 역시 경남민보 문화사업부 신수철 국장님 청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광주에서 오늘 이 행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시죠. 광주일보 정후식 이사님 초청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광주일보 경영지원국 임중현 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시죠.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의 대표 청년 여러분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한국이 아니라 자유롭고 조용히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달빛동맹 한마음행사인 2022 달빛소나기에 함께 해주신 청년 문화예술인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호남 최고전통의 광주일보는 영남을 대표하는 영남일보와 함께 광주 대구 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양 지역을 오가며 달빛 소나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빛은 달국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를 상징하고 소나기엔 소통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단비로 오르고 계시는 영남민보 김기혁 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 대구 청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사실은 광주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차를 직접 몰고 왔는데 두 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먼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벌써 11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영원한 교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는 518번 버스가 다닙니다. 5.18이죠. 5.18 버스가 다니고 난 이후에 광주에서도 228번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순 전남대병원 노선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광주와 대구 또 영원함을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8년에는 우리 아시안게임, 이 아시안게임을 대구와 광주 공동 유치하기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고속철도도 같이 해서 아마 곧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광주 대구의 큰 희망이죠. 대구 광주의 짐을 우리 청년분들이 다 짐 행사를 통해서 좀 더 교류가 확대되고 좀 더 가까운,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광주일보 정우식 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 광주시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고 교류하시고 또 손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만 잡아주시고 해서 좀 더 가까운 이웃, 그리고 그 힘이 모아져서 우리 지역 양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 에너지, 이게 오늘 하루 폭발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이 광주 대구가 대구 광주가 고속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개통이 이루어지면은 점심때는 광주에 와서 광주의 친미주변화인 주옥밥을 먹고 저녁에는 이 고속열차를 타고 대구로 가서 김광석 거리에서 공연을 보면서 막장에 소주를 한잔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날들이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요. 마음만져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 오신 우리 청년들에게 광주의 청년들 환영의 의미에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오신 청년 여러분들도 광주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광주의 청년들에게 반갑다는 의미로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박수로 함께 갑니다만은 끝이 날 때는 함께 손을 잡고 퇴장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아주 짧은 너무나 하다 싶을 정도로 짧은 개막식을 모두 마무리하겠고요. 계속해서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관심 있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분의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잘 소화할 정도는 안톤 슐츠 교수님을 단위로 모셔봅니다. 함성석과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있는 게 사실 되게 즐거운 느낌인데요. 저도 항상 생각했는데 한국 그렇게 큰 나라 아닌데 왜 이렇게 가까운 도시 광주하고 대구 왜 이렇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구 갔을 때 항상 여기 그 작은 뭐 고속도로라고 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도로가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고속도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지만 몇 년 일본도 살아왔고 독일도 잠깐 가서 근데 아무튼 안경까지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안경까지인가? 자, 정답 안경까지 맞았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방아타령이라는 곡입니다. 이 방아타령은요, 신봉사가 이제 딸 심청이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나기 위해서 황성 맹인 잔치를 가다가 한 중앙 그때의 신봉사가 점심 잔치 하던 것을 봤고 그 동리 부인들과 모여 항아를 한번 지어 보란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덩덩덩 잘짓는다 어이후와 방아요 저 싸우는 비구름도
불러요.